보마. 굿모닝, 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하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추석 지나고 이제 오늘 수요일 또 이제 3일이 지났는데요. 추석 끝나고 정말 폭발적으로 전화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석날 이렇게 제 영상을 많이 보셨나봐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으시고 시청 시간도 많이 늘었는데, 일단 제가 다양한 콘텐츠로서 예, 저한테 가입하신 분이든 저한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떻게든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 또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식의 그런 저희 의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고 또 이게 보험 청구나 또 이제 보험 가입 그리고 이제 보험 리모델링, 증권 문서 그런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다시 한번 많은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뭔지 빨리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자하자 화이팅!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증권분석이나 리모델링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셨지만, 보험왕이 과연 보험한 당신은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지금 햇빛 때문에 제 그 나름 좀 예, 핸섬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데 별로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요, 보험왕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 보험왕은 저랑 저희 가족들은 보험이 어떻게 가입됐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2008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저 실손보험 상해 의료비 특약이죠. 한약이나 그 다음에 뭐 한의원 치과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없는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입했어요.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잠깐 실손보험 이제 손해보험에서 잠깐 몇 달간 비갱신형으로 판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실손보험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어요. 제가 자랑한 건 아니고요. 상해는 그렇게 되고 질병은 1억에 30, 100%짜리 가입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손보험 예전에 가입하신 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그래서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착한 실손보험으로 좀 저렴하게 갈아타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장도 중요하지만 월 납입 금액이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셔서 보험료를 좀 줄이신 게 좋지만, 착한 실손보험이 2013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5년 만기가 2028년도예요. 그때 시점에서 실손보험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때 50% 40%, 급여 50% 비급여 40% 아니면 60% 50%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착한 실손보험이나 2013년 이후에 가입자분들은 정말 안 좋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그게 폭락은 안 하겠죠. 실손보험 보장이요. 근데 손해율이 계속 높다 보니까, 그리고 10월 22일 날 손해보험 대대적으로 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실손보험이 일단은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신다면 최대한 2028년까지는 끌어가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보장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기존 거 유지하시고요. 뭐 그렇게 변동이 없다 그러시면은 갈아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8년 남았어요. 8년. 근데 보험료가 정말 부담이 되시면 갈아타셔야죠. 보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유지해야 보장을 받지 유지 못하면 보장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 예전에 100%짜리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M사에서 비갱신형으로 암진단금 5천만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십몇 년 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전 그때는 거의 100세 만기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80대 만기로 가입을 했어요. 80대 만기 가입하신 분들 갈아타줘도 되지만 저는 그 80대 만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0년 이상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비행시적으로 암진단금 80세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뇌졸증 급성신경염색도 그때 세트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원 급성신경염색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뇌혈관 진단비랑 허혈성 신장질환이 없었어요. 뇌졸증이랑 급성신경염색만 있었죠. 지금 이제 뇌혈관이랑 허혈성 신장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 그때 가입을 했었고 지금 뇌혈관이랑 혈소신장이랑 2천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3대 진단금은 그렇게 해서 가입되어 있는데 암 진단금은 5천이 아니고 저는 1억 5천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억은 어떻게 가입됐냐면 작년 1년 전에 유산 2천만 원, 그다음에 비경시정으로 5천만 원, 암 진단금 20년 나 90세 만기로 또 가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달 전에 갱신형으로 암 진단금 5천만 원 갱신형으로. 제 나이가 이제 40인데 제가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갱신형으로 해서 제가 4만 5천 정도 납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0년 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될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비갱신형으로 다 가져가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거의 3분의 2는 비갱신형, 3분의 1은 갱신형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뇌혈관이랑 허혈성은 제가 서브적으로 비갱신형으로 2천만 원씩 해놨고요. 근데 뇌혈관 진단비가 있으면 좋은데 보험료가 비싸요. 비갱신형은 갱신형 물론 저렴하죠.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나 아니면 평생 납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근데 일단 비갱신형으로 저는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뇌졸중만 있어도 충분히 보장받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렸다시피 뇌졸중의 걸리 확률이 67%예요.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많아요. 뇌경색이 46%인가 그러는데 뇌경색이라 뇌졸중이 많지. 물론 뇌혈관 진단은 100%예요. 뇌혈관 진단비가 있으면 좋은데 보장 한도가 가회사마다 틀리지만 KB는 10월 8일까지 2천만 원, 그리고 MG도 2천만 원, 하나손해보험이 2월 달까지 2천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서 최대한 높게 구성을 하면 좋은데 수술비나 또 암진단금이나 여러 가지 가입을 하고 싶으시면 솔직히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아니면 이제 현대해상 심야케어 서비스죠. A, B가 있어요. 그래서 뭐 4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구성을 해도 될것 같고요. 삼성화재도 이번 달부터 현대해상이랑 비슷하게 상품이 나왔는데 뇌혈관 진단비 1, 2천 구성하시고 뭐 동맥경화나 심부전증, 동맥경화나 심부전증은 이제 삼성은 안 되고 현대해상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가져가기 원하시면 이대 질병으로 1, 2천 드시고 뇌졸중으로 나중에 뭐한 3분의 1 정도는 서브적으로 1, 2천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심장질환은 반대예요.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보장이 되는 게 협심증인데요. 협심증은 무조건 100%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14년 보험 인생에 급성심근경색 걸린 사람 딱한명 봤어요. 거의 90%는 뭐냐면 심장이 쪼깃쪼깃하고 답답하고 아프면 협심증 진단을 받아요. 협심증 진단받으면 수술한 경우도 있고요. 진단받고 그냥 약 복용하고 추적 관찰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얘가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을 최대한 하시고 급성심근경색은 1천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급성심근경색은 솔직히 보험료가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 얼마 안 하니까 1, 2천 드시고 나머지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구성을 하셔라. 그렇게 되시면 3대 진단금을 그렇게 해서 좀 알차게 저는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수술비죠. 수술비는 예전에 가입한 게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그 2009년도에는 없었고 2010년도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30만 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험료가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험료가 뭐 30만 원 구성하는데 8천 원, 9천 원 하죠. 보험료가 비싸요. 그런데 비싼 이유가 있죠. 왜 비싸죠? 손해율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 수술비 빼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질병 수술비 업기 누적이 90인가 100까지 될 거예요. 계속 이제 모장이나 그다음에 업계 누적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계속 공부는 하는데 계속 하루 이틀 1, 2주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는 최대한 가져가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질병 수술비를 업계 누적 꽉꽉 채워서 구성하시고, 저 또한 예전에 30만 원 했지만 지금 현재 예전에 삼성화재 150만 원까지 가입이 됐어요. 질병 수술비 그걸로 저는 가입을 했고요. 그거 가입 못하신 분들은 질병 수술비는 좀 최대한 높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없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종수술비가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생명보험도 저도 없다 보니까 손해보험에 종수술비를 작년 하나 가입했고요. 또 하나는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유병자 말고 이제 유병자 아닌 걸 표준체로 가입을 했는데 두 구자로 하면 보험료가 비싸요. 종수술비는요. 그래서 한 구자는 이제 비갱신형, 한 구자는 갱신형으로 해서 갱신형 하면 보험료가 2, 3만 원 내일밖에 안 돼요. 40대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복해서 두 구자로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가입한 게 16대 질병 수술인데요. 16대는 2009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 내용 면에서 좀 적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 K사 다빈도지라 21대 수술비와 101대 수술비를 제가 몇달 전에 가입을 했어요. 참고로 KB 손해보험 101대 수술비는 이번 달 중순에 없어질 예정이고요. 그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담보가 축소되고 담보가 삭제가 된다는 내용은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출시를 했는데 보니까 이거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베이스 상품 개발팀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 이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혹은 적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러고 보장을 뭐 101대에서 뭐 70대나 60대로 뭐 축소를 하겠죠. 아니면 101대로 가져가는데 그 안에 질병 코드를 몇 개를 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몇 달 전에 KB손해보험 질병 수술비와 그리고 101대 수술비와 다빈도 질환의 수술비를 가입을 했어요. 아 지금 코로나 확진 저 문자 때문에 끊겨졌는데 다시 지금 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비는 제가 예전에 100%짜리 가입이 비갱신형 가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금 1억은 비갱신형 그리고 하나는 20년 납 80세 만기고요. 최근에 가입한 건 20년 납 90세 만기로 비갱신형 유사합 2000까지 해서 가입이 됐고 예전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예전에 11년 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3000만원씩 비갱신형 가입됐고 뇌혈관 혈성 심장질환은 2000만원 추가적으로 또 가입을 했어요. 최근에요. 네 그리고 수술비는 질병수술비 제가 꽉 채워서 누적한도 제가 그렇게 해서 가입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이제 16대 수술비는 예전에 가입이 되어 있고 11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두구자 종수술비 비갱신형 하나 갱신형 하나 갱신형은 2-3만원 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대 질병 외에 101대 수술비 그리고 다빈도 질환 21대 수술비를 최근에 같이 K사로 가입이 되어 있다. 이번 달에 중순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담보가 축소하다 보니까 아 저도 보험료 매번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담보가 축소된다는 얘기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물론 축소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뭐 연장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괜히 거짓말쟁이 되고 저는 보험회사 본사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한테 가입 안 해도 돼요. 전 절판하기도 싫어요. 근데 그런 사실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보험님 이렇게 해서 변동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러고 서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상품이나 좋은 정보를 알려야 되는 중간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사에도 나오면 빨리 피드백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보험학 가입된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제 기준으로서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보험왕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어요? 되게 궁금해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보험 쪽에 보험왕이고 전문가다 보니까 저랑 같이 좀 비슷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목도 아프고 하루에 4-50명 정도 제가 상담하는데 저녁 때 11시, 12시에 집에 가잖아요. 녹초가 돼요. 정말로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앉아서 일해요. 근데 이 목으로 말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목소리도 아프긴 하지만 일단은 목으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목이, 제 성대가 정말 이거는 재산 가치가 어마어마할 수 없어요. 제 보물 1호예요. 제 신체 부위 중에. 그래서 목소리를 최대한 아끼고 있고요. 또한 목 이제 말한다 할지라도 말을 계속 해도 금방 배가 꺼져요. 네, 이거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물론 배는 볼록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도 다시 시작할 거고 여기 저녁 때도 제가 좀 밥을 안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 좀 다시 다이어트도 할 예정입니다. 전 뭐 개인사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이든 아니면 가입을 하실 예정이든 보험 리모델링 증권 분석을 하실 분이라면 기존의 실손보험 부담이 안 되면 유지하시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껏 단독 실손보험으로 따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유병자 계신 분들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뭐 이제 도수치료나 MRI 주사제가 담보가 없잖아요. 좀 페널티가 있어서 좀 안 좋게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을 하시는데 이걸로 유지하시다가 보다가 병력사항이 없어지고 보험 청구가 없어지면 그때 일반 보험으로 다시 새로 가입을 하세요. 어차피 실손보험은 소멸성이고 평생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이제 외로 이제 암진단금 원하시면 암진단금 그냥 뭐 비갱신형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3-4천 정도 세팅을 하시고요. 나는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서 비갱신형 아니면 하나손해보험 하나생명 갱신형 있잖아요. 20년 갱신
뭐 스페셜 안 모으면 1억 나오는 거, 그리고 값싸서 한 7천만 원 나오는 거요. 그런 걸로 따로 서브적으로 가입을,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20년 지나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해지하셔도 되고, 20년간 충분히 보장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비갱신형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근데 갱신형만 추천해드리면 솔직히 좀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갱신형 무조건 안 좋다고 깨는데, 일단은 보험료가 나는 3, 4만 원 유지하고 싶고 1억 한도 내서 가입하고 싶으면 비갱신형으로밖에 가입할 수 없잖아요. 비갱신형으로 1억 정도 가입하잖아요. 보험료가 10만 원 넘어가져요. 그래서 보험료 저렴하게 보장 크게 가져가 싶으시면 정답은 비갱신형밖에 없어요. 무해지 정기보험, 정기납보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갱신형 보험보단 게임이 안 돼요, 보험료가. 그래서 저렴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갱신형.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 경제 활동기에 빨리 납입하고 평생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갱신형 가입을 하시고 서브적으로 갱신형을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뇌혈관 신장질환은 이제 2대 질병은요, 1000씩만 넣으시고 뇌졸중이나 급성은 1000만 원씩 넣어주셔도 될것 같고요. 보험료 납입 여력이 좀 되신다 그러면은 2000만 원까지. KB는 10월 8일, MG는 이제 계속 가입이 되시고, 보험료 좀 비싸요, 비갱신형은요. 그리고 이제 하나손해보험도 이번 달에 절판으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 뇌졸중으로 서브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수두비 1,2천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가입이 됐으면 질병 수두비와 종 수두비는 당연히 세트로 가입을 하시고요. 상해 수두비는 솔직히 상해로 수술할 확률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해 수두비와 통으로 100만 원을 하셔도 되고, 상해 종 수두비는 빼시고요. 상해 종 수두비 넣으시고 싶으면 상해 수두비 좀더 낮추시고 종 수두비를 좀 올리시고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제가 원래 말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또 빨리 정보 전달을 해야 되고, 제가 성격이 급한 건 아닌데 상담 문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좀 빨리 하고 이제 그렇게 해드린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 못 하시면 제가 발음 교정이나 말을 천천히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말을 좀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아니면 말을 천천히 하는데 편집할 때 8배속, 16배속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 또 말이 빠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발음도 새고 좀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좀 9배속으로 좀 빠르게. 말을 9배속으로 좀더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수두비를 전체적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 기존에 뭐 가입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한 대로 그 공식대로 그렇게 해서 뇌졸중은 좀더 2천, 뭐 이게 보험료 부담이 되면 1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이나 급성징후한테 서브적으로 넣으시고요. 질병 수두비와 종 수두비는 당연히 넣으시고, 상해 수두비는 좀 줄여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빈도 질환 21대나 아니면 101대나, 그 타산에 뭐 121대도 있고 뭐 77대도 있고 많은데요, 그런 건 솔직히 좀더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큰 질병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게 간병인도 있어야 되고 회사에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자금을 쓰이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다빈도 질환이나 이런 수술할 때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진단비도 크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손보험만 있으면 실손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은 다 커버가 되지만, 요즘에 90%, 80% 혹은 비급여 부분이 안 나온 부분도 있고, 나중에 간병이나 회사 그만둘 때 생활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진단금이나 수술비는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세인데, 40세 남성 기준으로 저는 보험료를 한 21만 원 정도 납입하거든요. 거의 보험은 정답이 없어요. 수입의 뭐 10%나 20% 내외로 하라고 하는데요, 전 저축을 다 빼고 이제 보장성 보험만 가져갈 때는 전 21만 원 정도 납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1만 원 지금 그렇게 가입하면 30만 원 정도 납입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10년 전에 젊었을 때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료가 저렴했을 때 가입을 했기 때문에 21만 원? 아니다, 운전자 보험까지 하면 제가 23만 원 정도 납입을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요. 그래서 23만 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보험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15만 원, 20만 원, 그거는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서, 그리고 보험이 니즈가 있는 사람들, 보험의 필요성, 그리고 가족력
능력이 있다. 우리 부모님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그러시면 30만원, 40만원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자녀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0%짜리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30년차 구입된 만기로 해서 최근에 몇 달 전에 갈아타였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 1위는 이제 농협손해보험이죠. 가성비가 가장 저렴하니까. 브랜드가 안 좋고 보험금 청구할 때 좀 꺼려 하신 분들은 일단은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이쪽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 그냥 몰라 그거는 그 다 솔직히 보장은 비슷비슷하고 보장은 다 비슷하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게 가장 좋아. 그러면은 가성비 9+,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근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보장도 뭐 암진단 그 1억, 질병후유장애 1억, 그 다음에 내외과 허혈성 5,000만원. 근데 수술비는 좀 안 좋아요, 타사에 비해서. 그리고 종수술비도 좀 약하게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혈, 비관혈 좀 타사보다 좀 안 좋고요. 그래서 뭐 브랜드 안 따지고 가성비 그냥 좋다. 이제 보험료 저렴한 게 좋다. 그러면 1위가 농협손해보험, 2위가 롯데 도담도담.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위 같은 경우는 뭐 MG, 근데 MG 같은 경우는 종수수비가 좀 약하고요. 롯데손해보험은 유사미 암진 납입 면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1등 농협, 2위 롯데, 3위 MG, 뭐 4위는 현대, 5위는 뭐 KB, 메르츠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3명 다 6-7만원 안에로 지금 가입이 되었고요. 왜냐면 30년 구입만 게 하면 6-7만원이면 떡을 쳐요 정말. 그래서 보험료가 맨날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만원짜리로 따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랑 비슷해요. 우리 와이프는 한 15만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랑 비슷하게 해서 그냥 국제대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부부는 거의 뭐 일진동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가입할 때 우리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갱신형 3분의 2, 진단금은 그 다음에 갱신형 하나, 이제 5,000만원.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미래세생명의 갱신형으로 예전에 가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와이프는 가입이 되어있고 실손은 예전에 100%짜리 그리고 이제 수술비도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 가입되어있고 종수술비, 갱신형 하나, 비갱신형 하나 그리고 다빈도질환, 그 다음에 101대의 수술비 KB손해보험에서 몇 달 전에 같이 가입을 해드렸어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병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드렸는데 유병자로 하고 나중에 좀 기회 봐서 병력이 없으면 이제 그 해지하고 다시 이제 유병자 말고 표준체로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은 전체적으로 가입이 됐고요. 참 저는 사망보험을 따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정기보험으로요. 그래서 저는 3억 가입이 됐고요. 정기보험으로 종신보험도 예전에 가입했다가 종신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못 느껴서 일단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보장이 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65세까지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저렴하게 가입이 됐고요. 종신보험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종신보험 1억 정도 하면 제 나이대에 25만원 정도 나오는데 정기보험 3억 정도 하니까요 보험료 10만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65세까지만 소멸성으로 65세 지나면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환급금도 없어요.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네.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솔직히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10년 전에 가입한 거 그때 상해사일 때 20만원 변액연금 하나 가입되어 있고 애들 자녀 학자금 쪽으로 10만원 가입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가입을 안 했어요. 제가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에 올린 게 있잖아요. 네, 영상에 올린 게 뭐라고 올렸냐고요? 네, 일단은 그 연금은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65세 되면 탈소가 있고 화폐가치를 고려하지만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화폐가치를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40대인데 10년 납입하고 15년 정도 거치했다가 이 65세 때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그때 연금 수령이 되면 제가 봤을 때 환급금 한 150% 납입한 보험료에 그런데 부동산도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배 정도 올랐고 짜장면 한 그릇이 20년 전에 500원이 지금 5천원 10배 올랐는데 연금보험 150% 해봤자 나중에 2, 30년 후에는요 화폐가치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보험 냈던 금액을 환급을 받자니 화폐가치를 못 따잡아요. 물가상승률을. 이러다 보니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솔직히 큰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오히려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펀드로 투자가 돼서 이제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지금 내고 있어요. 메트라이프 생명이요. 그래서 변액연금 제가 따로 가입이 되어 있다. 수익률 체크할 거면 변액연금으로 가입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연금보험료, 연금은 그렇게 그닥 추천을 잘 안 해드려요.
최근에 5% 확장음료 그것도 많이 제가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그 상품은 솔직히 나중에 끝까지 유지할 거면 솔직히 좋아요. 근데 끝까지 유지 못할 거면 솔직히 연금 보험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어차피 12년, 10년 전에 해지하면 보험 손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고객님 끝까지 유지하실 거고 나중에 이거 이 정도 내도 숨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유지한다고 하시면 가입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지 마세요. 왜냐? 연금보험 10년 유지한 사람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중에 뭐 몇십 년 후에는 2배 이상 원금이 들어오고 정말 5% 단위 확정형이라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해지할 거면 저는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연금보험도 많은 분들 가입을 했지만 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연금보험 가입해서 뭐 부귀영화 누리고 제가 영업사원이지만 그걸로 실적 나올 생각 전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없을 돈이다. 2, 30년, 3, 40, 30, 3, 40년 후에 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입하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무해지 종신 같은 경우는 저는 저번 달에 단한 건도 판매를 안 했어요. 왜냐면 무해지 종신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이에요.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근데 저축보험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이 무해지 종신보험은 빨리 금융감독원에서 없애라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민원율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유지율 50%째 안 돼요. 종신보험. 5년 유지율 거의 30, 40%, 10년 유지율 10%째 안 돼요. 거의 7%예요. 20년? 거의 안 되는 거죠. 근데 10년 유지해서 130% 받으면, 130%가 아니죠. 미래세 가장 높은 게 114%예요. 114% 가져가면 좋겠죠. 10년 납입. 근데 무해지보험 20년이나 30년이나 하시는 분은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보험사기사의 수상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절대 그렇게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 얼른 철회하시고요. 차라리 저해지 종신으로 가입하신 게 좋아요. 근데 일단은 10년 납입을 하는데 10년 전에 해지할 거면 0%에요, 0%. 그래서 50만원, 100만원 가입하실 분들 10년 이전에 해지하잖아요. 0%에요. 약간 대출도 없고요. 중도인출, 추가납입 전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사망보험금 위에서 가입을 하신 거고, 무해지보험은 보험회사가 유일하게끔 보험회사 이득에서 만든 상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보험료 3만원, 5만원, 10만원 미만으로 건강보험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종신보험 30만원, 20만원 이상 올라가는 보험들은 나중에 100% 설계사분들도 분명히 민원이 제기될 확률이 높고요. 근데 가입자분들도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유지가 안 돼서 나중에 설계사 원망하던가 아니면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해지 종신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저희 종신이 나왔죠. 무해지 종신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하시면 환급이 없지만 그 저희 종신은요.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이 있어요. 그리고 10년째 납입기한이 끝나면 무해지 종신 같은 경우 114%가 되지만 저해지 종신은 100%가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신 게더 좋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물론 가입자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통계치에 의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틀려. 나는 무조건 100만원 유지하고 종신보험 10년 유지할 거야. 유지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유지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 14년 보험 인생에 또는 보험 유지하는 통계치에 의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달에 일단은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현대해상, 그다음에 보장축소, 그다음에 KB,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롯데, 그다음에 22일 날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이슈 사항을 제가 좀 이따가 간략하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예, 빨리 누르시고요. 이거는 이제 자막이 아니에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좋은 내용으로 좀 참신하게 그리고 정말 솔직 담백하게 고객 입장에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